안녕하세요. 오늘은 선박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심 청정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선박 같은 경우에는 30 퓨리파이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30 퓨리파이어고, 그리고 이제 퓨리파이어랑 칼로리파이어랑 그 차이점이 있을 거고, 저희는 클라리파이어예요. 그리고 이제 토탈 디스차지가 있고 파셜 디스차지가 있어요. 이 모든 거를 다 얘기하려면 저희 이제 1시간, 2시간도 부족하죠. 그런데 오늘은 저희 간단한 슬러지를 어떻게 걸러내는지, 그리고 토탈 디스차지랑 파셜 디스차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혹시 토탈 디스차지 할때 저압수가 작동되나요? 고압수가 작동되나요? 그리고 파셜 디스차지를 할때 저압수가 작동하나요? 고압수가 작동하나요? 그거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선박에서는 슬러지, 이 솔리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중력 침강. 중력 침강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 세틀링 탱크, 서비스 탱크에 기름을 올린 다음에 중력으로 이제 그 고형물들을 걸러줘요. 이거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뿐더러 만약에 원심 필터, 원심 청정기 한 대를 할 만큼 만약에 효과를 내고 싶다. 그러면 진짜 엄청 큰 탱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중력 침강은 서비스 탱크, 세틀링 탱크가 있기 때문에 조금의 중력 침강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맨날 서비스 탱크, 세틀링 탱크, 드레인 빼라 하는 게 이제 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하지만 이 솔리드를 빼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원심 침강. 저 이제 2학년 때인가 보조기계를 수업을 듣는데 자꾸 교수님이 이 솔리드는 밖으로 빠진대요. 근데 저는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왜 솔리드가 자꾸 밖으로 빠지지? 그때는 이해를 못한 게이 원심력을 생각을 않고 자꾸 중력 침강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이 원심력이 돌면 솔리드는 원심력에 의해서 무거운 것들은 다 밖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원심 침강의 원리를 이용해서 저희 청정기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토탈 디스차지랑 파셜 디스차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여기 보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4개가 있어요. 지금 저희 보고 있는 거는 HFO 퓨리파이어입니다. 모드는 클라리파이어 모드고요. 여기 위에 보면 SV9, SV1, 2, 3입니다. 근데 잘 보면 SV2랑 SV9은 이렇게 똑같은 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SV9이랑 SV2는 저압수예요. 그리고 SV1은 고압수고 SV3는 저희 봉수예요, 봉수. 뭐 치안수 봉수예요.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하이, 로 아무것도 안 적혀 있잖아요. 하이가 고압수, 로가 저압수. 요게 이제 위로 올라가서 봉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토탈 디스차지예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토탈 디스차지는 저압수에 의해 가지고 바울이 닫히는 거를 고압수가 들어가자마자 이제 바울이 내려가면서 디스차지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바울을 들어 올려서 실링을 해요. 그리고 10분마다 10초씩 봉수를 조금씩 집어넣어 줘요. 그래서 실링을 잘 하고 있다가 이제 만약에 토탈 디스차지 시그널이 왔다. 그러면 고압수가 들어가요. 고압수가 들어가 가지고 3초 동안 작동을 해요. 이 고압수가 3초 동안 작동하면 이 파일럿 밸브를 열 거거든요. 이 파일럿 밸브를 열면 이 저압수에 있는 물이 다 빠지면서
디스차지가 시작할 거예요. 디스차지가 다 끝나면 이제 다시 저압수를 넣어가지고 바울을 닫을 거예요. 이게 토탈 디스차지 시퀀스예요. 그러면 토탈 디스차지 시퀀스랑 파셜 디스차지 시퀀스랑 뭐가 다른데? 저는 예전에는 공부 안 했을 때는 그냥 똑같은 건줄 알았어요. 그냥 토탈 디스차지는 그냥 고압수 넣어가지고 뭐 디스차지 시키는 거고, 파셜 디스차지는 이제 워터 디텍터 감지되면 다시 또 고압수 넣어가지고 뭐 디스차지 시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파셜 디스차지는 똑같이 저압수가 들어가가지고 실링해서 그 청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파셜 디스차지 시그널이 들어와요. 파셜 디스차지 시그널이 들어온다는 거는 워터 디텍터가 감지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까는 SV1 고압수가 들어가서 파일럿 밸브를 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저압수가 0.6초가 더 들어가요. 저압수가 0.6초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여기처럼 역류를 해요. 역류를 하면 이 역류를 해서 이 고압수 라인에 물이 들어가게 돼요. 이 고압수 라인에 물이 들어가면서 이 파일럿 밸브를 열어버려요. 열어버리면 잠깐 디스차지를 하고, 0.6초니까 잠깐 디스차지를 하고 다시 저압수니까 닦여버려요. 이렇게 해서 닦여버려서 파셜 디스차지가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뭐를 했죠? 이제 침강 하는데, 침강도 두 개예요. 중력 침강이랑 원심 침강 있고, 중력 침강은 서비스 탱크랑 세틀링 탱크에서 하는 거고, 원심 침강은 그 퓨리파이어에 의해서 하는 거. 그리고 토탈 디스차지, 파셜 디스차지. 토탈 디스차지랑 파셜 디스차지는 다르다. 토탈 디스차지는 고압수에 의해서 바울이 열리는 거지만, 파셜 디스차지는 저압수에 의해서 열리는 거다. 오늘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